자,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. 차에 평판 시트를 좀 하려고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가고 있습니다. 나왔네요. 무시동 히터 하시는 곳이네요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예수 향남 교회 바로 맞은편입니다. 좋습니다. 아, 여기 세트구나 이게. 예쁘네요. 음질도 잘 됐고. 시트. 그 다음에 앞에 이거 예. 좋습니다. 좋고. 근데 요게 요렇게 재단은 안 되나 이 말이야. 사장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솜씨로. 모발코 다 여기 틀에 맞춰서 제작이 그러면 의자 이제 요거 다 깔고 평소 할 땐 요거 그냥 빼면 된다 이 말이죠. 빼라 이 말이지. 아, 나는 뭐 여기 의자 제쳐놓고 잘 일은 없는데 가족들이 좀 앉으려고 하니까 좀 좁아가지고. 아, 그래도 무시동 에어컨 또 무시동 히터뿐만 아니라 시트 하시는 향남 예수 향남교회에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가게 왔습니다. 일단 1톤 평판 시트를 한번 해보려고 씌우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제가 할 거는 이제 까만색 된 거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운전석이 이제 딱 요 정도 각도밖에 안 꺾여요. 근데 이 물건을 꺼내려면 좁아가지고 못 꺼낼 때도 많아요. 그래서 여기도 좀 옆에 꺾어가지고 클락션을 눌러질 정도까지 한번 꺾어보려고.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은 시트가 요 정도밖에 안 구부러지는데 오늘 여기 사이드에서 작업해야 완전 꺾어집니다. 오늘 작업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일단 이거 뜯어야 됩니다. 자가로 하려다가 말라다가 그래도 이 전문가의 손길이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. 몰라요. 너 아직 안 해봤는데 나는. 그거 안 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작업이 힘들죠. 손이 야무져 보이십니다. 쉽게 탈거를 하시네요. 시트컵을 뺏기고 좀 그런 식으로 요즘 워낙에 막 영상을 많이 찍었더라고요.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. 아이고, 또 뭐 이런 게 있었네. 일단 모아놓으시고 나중에 정리할게요. 근데 딴 데보다 좀 저렴하신 것 같아.
네. 달아주신. 자, 이것도 탕수육 조금만 앞으로 가봅시다. 좀 더 꺾어봅시다. 침을 못 꺼내겠어. 이거 때문에 그런지. 이거 빼고 떨고 리무진 시트 하나 하면은 얼마예요? 아, 예. 55만원. 55만원. 자, 이제 완전 탈거했습니다. 사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합판을 준비하고 준비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일반인들이 하기가 좋거든. 귀화하지. 오늘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, 5학년이 돼서 덩치가 엄청 커졌어. 이제 한차 여기 다 찰 수가 없어. 그래서 일단 이걸로 깐 다음에 아이들이 태우러 가. 이 친구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뒷판을 고정을 합니다. 아마 이 운전석에 이 각도를 이만큼 또 잘라낸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해봅니다. 늘 뭐 물건 꺼내기 너무 각도가 안 나와서 시도해봤습니다. 다시 조립하는 과정입니다. 일반인들이 할 때 이게 제일 어렵다. 빼는 것도 힘들지만 각도를 맞춰서 잘라내는 것이
천천히 하시죠. 끝까지. 이거 뺄 수는 없으니까. 최대한. 코를 탁 체결을 보고 봉고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보통은 딱 요정도 얇은 것 같지만 그래도 세트로 된 그 고추전 정도 뒷판을 불평하게 해주기 위해서 판을 깨야 되는데 조금 솜을 잘라요. 좀 두껍게 하고 좀 얇게 좋다. 왔어. 높이를 맞춰주고 시트가 좋은 게 한 명 탈 때는 또 원상 포기를 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게 좀 좋더라고요. 이쪽에도 원래는 이제 여기 한다 이거죠? 뒤로 이렇게 제끼고 앞으로 당기고 제껴서 이 위치에 이걸 놓는데 걸린다 이거죠. 오케이. 저는 이걸 지금 발걸이를 살린다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데 평상시에 저는 이거 안 쓸 거예요. 안 쓸 거라서 그냥 저는 뭐 써야 될 때는 뭐 이걸 눕혀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뒤로 빼놓을게요. 뭐 빼놓아도 될까요?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 자 오기만 하면 되고 저희가 상당히 좁긴 좁단 말이에요. 평상시 저렇게 잘 안 쓸 건데 자 이렇게는 이제 컵홀더를 기존의 걸 살려서 잘라내고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. 일단은 뭐 밑으로 좀 옮겨든지 여기에 지금 뭐 요거 뭐 끼울 건 아닌데 하여튼 한번 저 청소기 빼고 한번 놔둬보세요. 그대로 아니 앞으로 안 하고 난 이대로 항상 유지하면서 그거를 좀 어떻게 활용할까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.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작은 것 때문에
그래서 요건 또 뺐다 꼽았다 할 수 있어서. 자, 요것도 시작을 뒤쪽으로 가게 해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. 요 공간에는 원래는 요거 여기까지 빼면 좋은데, 여기에다가 뭘 저는 지금 운전하면서 이걸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고 보통대로 쓰려면은 이렇게 올리고 여기가 이렇게 끼워지도록 그냥 놔두면 되는데, 전 이거 팔걸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나중에 한번 리무진 시트를 하나 해야 되겠네. 자, 일단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. 제가 가진 차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팔걸이 때문에 뒤에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, 어떻게 보면 뭐 빈 공간을 확보한 거죠. 여기는 그냥 이렇게 뭐를 채워가지고 안쳐지게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차박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평소에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이거 조금 뭐 적어도 빼면은 사실은 이제 끼울 수 있어요. 이 정도 만족합니다. 여기는 인형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아니면 짐 같은 거 넣어도 돼요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자, 평판 시트 마침 블랙이 있어서 깔끔하게, 전기색하고 틀리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기존에 있는 컵홀더도 살리고 앞에 이걸로 대체를 했네요. 자, 너무 훌륭합니다. 자, 저 뒤쪽은 뭐 제가 가진 차의 특성상 보고 팔걸이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, 저는 뭐 앞으로 빼놓고 쓸 일이 없고 이 상태로 쓸 생각이 있으니까 만족합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해 주신 강남에 있는 우리 사장님께 감사합니다. 마무리까지 이렇게 또 잘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. 여기는 트럭 편의장치 전문점 탑트럭입니다. 김덕규 대표님, 자, 생일 있고, 예, 전화번호도 지금 옛날 거 잘못된 걸 수령해놨네요. 자, 많은 이용 바랍니다.